상위 1% 전문가들의 핵심 투자병법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여러분들도 상위 1%의 투자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오전장 시황 점검부터 핵심 투자병법 그리고 공략주까지 알찬 내용들 꽉꽉 채워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시장은 본격화된 긴축 그리고 앞으로 더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이는 이 긴축에 맞춰서 좀 뒷받침해줄 만한 경제지표가 나오는지에 가장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파월 연준회장이 경제가 강하다라고 말했던 이유 중 가장 큰 것 하나가 고용이었는데요. 간밤 미국의 고용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시장을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5월 FOMC 전까지 물가지표나 경제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정책에 반영이 될지 계속해서 주목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장 국내 증시는 현재 상승폭을 조금씩 확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장도 흐름들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방송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종목 상담입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종목 상담 방으로 들어오시면 잠시 후에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릴 텐데요. 휴대폰 카메라 앱으로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고 링크 누르시면 바로 무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QR코드 찍는 법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세 글자 김대호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시황과 공략주에 대한 전문가님의 더 자세한 분석과 전략 듣고 싶은 분들은 오픈 채팅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방송 시간 이외에도 다양한 주식 정보와 전략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역시 휴대폰 카메라로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다양한 정보들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1% 투자병법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대호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오전장 시황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지수가 상승부를 켜주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이 박스권 상단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4거래 연속 오르면서 완만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수 흐름이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또 종목별 장세가 오늘 좀 강한 것 같은데 자, 오늘장 흐름 먼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미국 경제지표가 좀 이제 좋게 나와주면 따라서 네. 좀 오늘 증시도 좀 긍정적인 흐름들 이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 리스크 요인들이 이번 시장에 있었는데 뭐 러시아 전쟁 관련된 이슈들도 좀 어느 정도 이제 좀 끝이 보여간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 만큼 지금 구간 이전 저점을 좀 바닥으로 해가지고 뭐 박스권 흐름이 나오더라도 일단 지금 당장의 투자액이 다시 좋아지는 이 환경이 좋아지는 상황이 왔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다시금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바닥권까지 이렇게 이 심리 자체가 위축이 되어 있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개인 투자자들 다시금 강한 매수 포지션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뭐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들도 지금 우리나라 이제 매매하는 종목들 쭉 체크를 해보면은 이제 레버리지 이제 상승에 베팅하는 투자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앞으로 우리나라 증시 지금 구간 바닥권으로 다지고서 좀 매매하기 좋은 환경이 다시 한번 만들어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최근 들어가지고 시장 자체에 좀 리스크 요인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좀 겁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이제 금리 인상 대표적으로 뭐 0.5%를 인상할 수 있다 이렇게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오히려 긍정적인 요소들로 작용될 수 있다. 사실 시장은 선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공포 심리들을 심어준 상황에서 이런 것들보다 좀 더 완화된 정책들이 나와줄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기대감 안도감 때문에 좀 더 증시가 탄력을 받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 역시 미증시와 굉장히 비슷한 흐름들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성장주 위주로 해서 저가 매수가 많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 인상 관련된 이슈들, 금리 인상을 하면 보통 성장주에 안 좋다라는 인식이 큰데 네.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장주 위주로 저가 매수가 지속적으로 들어와주고 있다라는 거 굉장히 긍정적인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국제 환경이, 이제 시장 환경이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어요. 기존의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던 엔화 같은 경우도 지금 역대 최저치로 좀 떨어진 상황이고 이제 시장 환경 자체가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던 그 틀을 조금 벗어날 필요는 있지 않나.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가치주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상 이제 성장주 자체도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많이 시장에 뛰어든 상황이고 이 분위기 자체가 조금 더 빠른 사이클들을 원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성장주 자체도 뭐 큰 리스크 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성장주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결국에 이전에 가치주 금리 인상 한다고 할 때부터 가치주 투자를 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이제 글로벌 자금들 자체가 가치주로 이동이 되면 성장주가 오히려 바닥권을 만들어주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는 성장주 기존에 좀 주목을 많이 받던 산업들 대표적으로 AI라든가 메타버스, NFT 같은 섹터들도 다시 한번 좀 저가 매수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왔으니까 참고를 하셔가지고 성장주 다시 한번 체크를 하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시장의 최악의 상황을 미리 가정한 다음에 좀 선 반영을 하고 오히려 나중에 안도 랠리가 지속되는 그런 흐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성장주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앞서 2018년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 당시에는 성장주들이 금리가 인상 시점에는 좀 하락을 했다가 다시 상승 추세를 보였다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성장주 위주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 짚어주셨기 때문에 성장주들 흐름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공략주 수익률 리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화학주 유니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유니드는 최근에 계속 오르다 보니까 꾸준하게 또 점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대응할지 살펴볼까요? 일단 지금 당장은 아직 제가 제시드렸던 목표가에 오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홀딩하는 전략 좀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기존에 추천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12만 원 목표가를 제시를 드렸었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조금 더 이 목표가 상향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13만 원 정도 선까지는 충분히 우리가 노려볼 수 있으니까 사실 지금 수급 자체가 굉장히 잘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래 대금이 이전 대비해가지고 확연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상향해서 13만 원 일단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길게 수익 조금 더 극대화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탄소중립법, 이제 시행 같은 긍정적인 요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정권교체가 됐기 때문에 탄소배출, 탄소중립 관련해가지고 좀 긍정적인 이슈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존 목표가 13만 원 제시하고 손절가 역시 조금만 상향을 해서 우리 매수가 부근 10만 원 부근 쪽으로 해가지고 10만 원 일단 손절가도 조금 상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이렇게 가격 전략 가져가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유니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오늘 전고점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손절가와 목표가 모두 올려주셨습니다. 손절가는 10만 원, 목표가 13만 원으로 보유 의견 제시해드렸고요. 또 다음 종목은 NBT입니다. NBT도 어제 또 눈에 띄는 흐름을 보였더라고요. 자, NBT 한번 확인해볼까요? NBT도 제가 말씀드린 이후로부터 이제 주가가 한 10%, 7, 8% 정도 올랐죠. 8% 정도 올랐는데 일단 지금 상황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와준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이제 가상부동산 관련주도 이제 한번 사이클이 돌 때가 됐다 말씀을 드렸는데 좀 상승 원인이 이제 토스 관련주로 움직였거든요. 근데 토스 관련된 이슈가 사실상 크게 작용되는 이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폭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은 아직까지 이제 거래 대금이 발생하지 않고 있던 상황에서 작은 이슈만 발생하더라도 큰 폭으로 주가 상승을 했다 할 수 있다 이걸 보여준 건데 차트 보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이전에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박스권 흐름을 보였습니다. 요 구간에서 바닥권 정말 탄탄하게 다졌거든요. 이 이후에 한 차례 발생된 상승이기 때문에 요 구간 이제 120선, 60선 이제 장기 평선 돌파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상승 모멘텀 좀 더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차트 보시면 기존에 24,000원 부근에 좀 매물대가 가득한데 그래도 이제 비교적 좀 리스크가 높은 종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성장주기도 하고 이제 재무적인 부분에서 아직까지 뭐 실적적인 부분이 크게 개선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슈 발생해가지고 22,000원에서 24,000원 부근 사이에서 움직임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분할 대응하는 게 좀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지금 홀딩하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유 전략 제시해드렸고 장기 이평선 돌파하게 되는지 이 여부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한 22,000에서 24,000원까지 상승이 나왔을 때 분할 매도하는 전략 다시 한번 점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공략주 두 종목 리뷰 확인을 해봤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신청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종목 상담 방 들어오셔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잠시 후에 실시간으로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릴 텐데요. 휴대폰 카메라 켜셔서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세 글자 김대호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핫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종목별 장세가 심하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 종목들 전반적으로 모두 강한 섹터는 거의 없는 것 같고 이 섹터나 테마 내에서도 일부 종목들만 강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나 좀 중소형주 위주로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눈에 띄는 섹터가 오늘 디지털 화폐, 키오스크 관련주들입니다. 연속적이진 않지만 꾸준히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테마인 것 같은데 한번 점검해 볼까요? 네. 일단 디지털 화폐 제가 작년부터 정말 많이 강조를 드렸던 섹터인 것 같아요. 네. 이제 중국에서도 뭐 디지털 화폐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최근 들어서 미국이라든가 유럽 역시 그 우리나라 한국은행 역시 이 디지털 화폐 관련해가지고 이슈를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최근에 러시아 전쟁이 발발을 했죠. 이제 러시아를 제재를 하면서 이제 통화 자체에 좀 금융 자체의 불확실성이 좀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국제 거래를 위해 가지고 이제 결제를 할 수 있는 이런 디지털 화폐 자체가 조금 더 이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한 이제 최근 들어 가지고 이 주요국 자체들의 이 시스템들을 보면은 어떤 이 이벤트들을 하고 있는지 보면은 네. 최근 들어 가지고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디지털 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실증 사업을 진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작용될 수 있냐면 우리나라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특정 지역에서 실제로 디지털 화폐를 뭐 지역 화폐처럼 사용한다라든가 실제 돈처럼 사용하면서 이 경제적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되면은 이 수요가 늘어나면서 관련주들 실제로 수혜받을 수 있는 뭐 보안주라든가 이 디지털 화폐 지금 현재 거론이 되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수혜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보시면 좋겠고요. 최근 시장 흐름 또 보시면은 겹테마가 최근 들어서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정 종목에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이제 테마들 이제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발생하는 테마들이 있는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좀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푸른 기술이 지금 대장주 잡고 움직였는데 네. 이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이 섹터 상승 흐름을 끌고 간다라는 거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좀 이제 과거랑 다르게 이 테마 이슈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기는 하는데 이제 재탕된다라고 하죠. 여러 번 반복이 되는 이슈들이 많아지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개의 재료가 많이 엮여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한 종목이 상승폭 확 키워버리면은 이후 부대장주들이 따라가는 흐름들을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테마 형성될 때 재료가 많은 기업들 위주로 여러분들 체크를 하시면은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디지털 화폐 앞서도 바이든 대통령도 디지털 화폐 개발 검토 행정 명령을 내린 바 있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던 상황에서 역시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그 속도가 좀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앞서 또 테마가 여러 개 엮여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종목별로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이 푸른 기술 대표적으로 오늘자 이 대장주 잡고 움직인 종목인데 네. 일단 금융 자동화 관련해가지고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주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다가 GTX 관련주, 이제 철도 관련주죠. 이 푸른 기술이 철도 관련 사업을 또 영위하기 때문에 이 관련주로도 최근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인수위 나와가지고 뭐 업무 보고 막 진행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GTX 관련된 이슈 발생을 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로봇 사업도 진행을 하는데 로봇 관련해서 삼성전자가 M&A 진행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주 사업 부분으로 로봇 관련해서 키우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되면서 오늘 대장주를 만들어 주신 게 아닌가 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이제 후발주로 움직인 종목들이 한네트라든가 KCT 같은 종목들이 있었는데 한네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디지털 화폐 관련해 가지고 VAN 사업 관련해 가지고 좀 이런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 좀 수혜를 받았다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KCT 역시 비슷하게 디지털 화폐 관련주 키오스크 관련주로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제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면은 키오스크 활용이 더 높아지겠다, 활용도가 높아지겠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긍정적인 소식 보이고 있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오늘 좀 푸른 기술이 가장 강한 탄력을 보이고 있고 한네트와 KCT는 한 3에서 5% 정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 좀 부담이 되더라도 이렇게 여러 가지 테마가 있는 종목으로 접근을 해보는 게더 유리할까요?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이제 테마가 많은 종목들, 재료가 많은 종목들을 보는 게 좋은데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네. 지금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은 네. 올라간 종목을 봐라처럼 들릴 수 있잖아요. 네. 사실 지금 시장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저가 매수가 정말 좋은 하기 좋은 시장이 네.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료가 많은 종목들은 사실상 정말 많거든요. 우리 시장에 보면은 뭐 푸른 기술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여러 가지 테마들이 겹치면서 올라갔다라는 거 뭐 이제 대표적으로 원전 관련주 중에 이제 전기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도 주목을 받았고 또 원전 관련해서 투자해서 주목을 받아가지고 그런 종목들이 또 대장주 잡고 올라간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런 종목들 사례들을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정책 관련해서 어떤 방향성이 나올지 보시고 그 관련된 테마주들 체크를 하다가 이 종목은 재료가 여러 개네 이런 것들 포착이 되면 그런 종목들 위주로 적감해서 한번 고려를 할 수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모멘텀이 겹치는 종목들 위주로 관심을 가지시되 좀 높이 있는 종목들 말고 가격 메리트가 있는 조정시 매수 전략이 유효할 것 같다라는 의견으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디지털 화폐 관련주 중심으로 오전장 시황 분석 전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신청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종목 상담 방 들어오시면 궁금한 점 편하게 남겨주시고 잠시 후에 실시간으로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올려주시고요. QR코드 찍는 법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세 글자 김대호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 방 들어갈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로 참여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방송 시간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와 분석, 전략들 궁금하신 분들은 오픈 채팅방 참여하시면 됩니다. 역시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는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 점검 도와드릴 시간입니다.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종목 상담 방 들어오셔서 상담 신청 많이 해주시고요. 첫 번째 상담 내용부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닉네임 김성환 님께서 보내주신 내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명신산업 매수가 23,300원에 비중 25%, 추가 매수해서 낮춘 건데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는 내용을 올려주셨습니다. 자, 명신산업 이제 전기차 관련주인데 최근에는 좀 흐름이 좀 바닥권에서 좀 횡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가 23,000원 기록하고 있는데요. 23,300원으로 단가를 잘 낮추신 것 같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추가 매수를 하셨는데 평단이 23,300원이면은 네. 제가 봤을 때는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잘못 잡으신 게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빨리 하신 게 아닌가. 사실 추가 매수를 고려하지 않아도 괜찮은 시점에서 추가 매수를 하신 것 같거든요. 네. 사실상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뭐 일단 다시 좀 평균 단가 오면은 비중부터 줄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물론 차트상으로는 바닥을 다져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종목 이런 종목들은 바닥 다졌을 때 반등 나올 수도 있지만 안 나오게 되면은 이제 더 아래로 파고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지금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차트 기술적으로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차트가 다 깨진 상황이에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꺾여 있는 상황인데 21년도 8월 이후로부터 해가지고 아무래도 좀 추세 자체가 꺾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뭐 전기차 관련된 이슈, 특히나 테슬라 관련된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전 저점까지 재차 하락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셔서 본전가 다시 23,300원 부근 오게 되면은 조금 비중 조절 다시 진행을 하셔라. 좀 축소를 해가지고 한 10%에서 15% 정도 만드시고 만약에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하자는 거죠. 결국에 저점 깨져 갔을 때 좀 낙폭이 커졌을 때 좀 그때 추가 매수 전략을 다시 세우는 게 좋지 않나.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은 차트가 좀 이렇게 꺾여 있긴 하지만 이 전기차 관련된 섹터들이 다시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테슬라 관련해가지고 안 좋은 소식들도 조금 나와주고는 있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점점점 또 이 안 좋은 시기를 지나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전기차 관련해서 또 붐이 한 차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앞으로 성장 산업인 만큼 그래도 지금 부근에서 올라오게 되면은 좀 비중부터 조절을 하고 좀 더 긴 호흡으로 좀 유지, 홀딩하는 전략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 좀 바닥을 확인했다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까지 왔을 때 비중 다시 줄여주시고요. 좀 길게 보는 전략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닉네임 상한가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이젠셀 매수가 32,000원에 비중 7%입니다. 진단 부탁드려요 라는 내용을 올려주셨습니다. 자 바이젠셀 같은 경우에도 작년 8월 달에 상장을 한 다음에 흐름이 좀 계속 부진한 모습입니다. 최근에 3만 원 이하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다음 달에 이제 미국 암학회에도 참여한다는 소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 뭐 추가적으로 우리 추가 매수를 한다거나 그런 포지션을 네. 잡기보다는 일단 지금 당장에 홀딩하는 전략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바이젠셀 같은 경우는 이제 공모해가지고 상장을 할 당시에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 회사에서 진행을 할 그 임상실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반영을 해가지고 시가총액을 이렇게 선정을 했었거든요. 설정을 했는데 그 설정을 한 이후로부터 아직까지 뭐 결과물이 계속 없다 보니까 좀 주가가 안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AACR, 이 암학회에 관련해가지고 긍정적인 소식, 뭐 기술 수출 같은 이슈들 발생할 수 있어 보이니까 일단은 홀딩하는 전략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에 이 바이오 관련주들 좀 주가 안 좋게 흐름 보일 때는 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결국에 제약 바이오 섹터는 좀 긍정적인 부분이 뭐냐면은 앞으로 우리 인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계속해서 자기 건강에 관심이 가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속성장 가능성이 있는 산업이고 이 바이오 관련해가지고 이제 정부 관련해가지고 좀 투자들이 많이 이어질 전망들이 있는 상황이니까 22년도, 23년도 조금 더 모아가는 전략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섣불리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거래대금 실릴 때마다 이제 거래량 발생하면서 추세전환 나올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이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바이젠셀 가격 전략과 함께 앞으로의 대응 전략 설명해 드렸으니까요.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닉네임 찰스 님께서 올려주신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목은 KG 모빌리언스이고요. 매수가가 10,400원에 비중 50%, 올해 전망 궁금합니다. 라는 내용을 올려주셨습니다. 자, KG 모빌리언스 전자결제 관련주인데 작년 12월에 메타버스 관련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12월에 13,550원 고점을 경신하고 나서 이 한 달간의 상승폭을 또 지금 다 반납을 한 상황인데요. 오늘 9,08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망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뭐 전망은 결제 시장은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성장이죠. 네. 계속 좋은 상황인데 종목 선정을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사실 성격이 보이거든요. 이 종목 고르신 지금 투자자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성격이 느긋하신 분 같아요. 아 그래요? 사실 KG그룹 자체가 이제 주가 상승 폭들을 볼 때 정말 느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누린 이제 그룹 중에 한 그룹인데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때 변동성을 많이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비중을 높게 실으셨다라는 거 일단 첫 번째 문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일단 비중 같은 경우 10,400원 말씀을 하셨는데 10,400원 오게 되면은 좀 조절을 하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에 10,400원 부근은 한 차례 정도 또 반등이 나올 겁니다. 아무래도 이 결제 시장 앞으로 이슈들이 정말 많이 나올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메타버스 그리고 NFT 관련해가지고 결제를 하게 되면 전부 다 핸드폰으로 또 진행을 하는 시장이 왔어요. 휴대폰 사업 결제를 준 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충분히 실적적인 부분도 크게 성장이 가능해 보이고 그러니까 재료가 발생하면서 테마가 발생될 가능성도 높아 보이니까 일단은 좀 더 느긋하게 지켜보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종목 성장성 정말 좋고 실적도 정말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손절가 따로 제시해드리지 않을 거고 홀딩하는 전략 말씀을 드리고 10,400원에 이제 좀 비중만 다시 20%대 정도로 조절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KG 모빌리언스 전자결제 시장 성장과 함께 충분히 긍정적인 전망 제시해드렸고요. 보유 의견 함께 제시해드렸습니다. 다만 좀 비중이 크시기 때문에 매수가까지 회복됐을 때는 비중 20%까지 줄이자라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닉네임 조막손 님께서 올려주신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GS 리테일이고요. 매수가 31,550원에 비중 20%라는 내용을 올려주셨습니다. 자, GS 리테일도 굉장히 또 부진한 기간이 좀 이어졌습니다. 반년 넘게 좀 조정이 나타났고요. 최근에 저점이 25,800원 지난달에 경신하고 나서 살짝 좀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60일선 부근까지 좀 올라왔는데 오늘은 28,100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 GS 리테일은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전망 자체는 나쁜 기업은 아닙니다. 실적은 네.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사실 주가가 계속 이렇게 빠진다는 것 네. 자체가 좀 마음이 아픈 종목 중에 하나예요. 많이 아무래도 시장에서 좀 소외된 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실적적인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있어요. 결국에 이제 주식시장 사이클 중에 뭐 성장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시장도 있지만 이렇게 실적 위주로 좀 성장성이 많이 그렇게 막 높지는 않더라도 가치가 높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들이면서 이제 지분 가치를 이제 시가총액을 올려나갈 수 있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이클들을 그런 기업들이 올라가는 사이클을 조금 기다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매수가 3만 원대 초반인데 사실상 저가 매수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자리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사실 3만 5천 원 부근에서 장기 평선들을 뚫고 이제 좀 바닥을 다져주려는 움직임들이 꽤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있었는데 그 구간에서 좀 그래도 좀 떨어지더라도 박스권 안에서 바닥권 매수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좀 접근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뭐 시장 상황이 좀 워낙 안 좋았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추가적인 낙폭이 있었던 거지 기업 자체에 리스크가 있어서 떨어진 건 아니니까 일단은 보유하는 전략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비중도 20% 정도면은 사실상 기업 실적을 고려를 했을 때 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손절가는 일단 뭐 지금 당장에 제시해 드리기보다는 좀 바닥권 만들어진 이후에 제시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이제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은 장기 평선부터 단기 평선까지 전부 다 꺾여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서 5일선, 11선, 21선 반등이 나오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장기 평선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혹시나 지금 구간에서 박스권 만들게 되거나 바닥이 좀 쌍바닥 구간 정도 만들어주게 되면은 그때 다시 한번 요청을 해주시면 제가 손절가는 제시를 해드릴 것 같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일단 3만 1천원 이제 평단 이렇게 있으신데 사실 이 구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이전에 3만 3천원에서 4천원 부분까지 충분히 노려볼 수 있지 않나 목표가 3만 4천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보유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제 장단기 이평선 조금 더 돌파할 수 있을지 조금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과 함께 일단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회복 가능할 것 같고 3만 4천 원 정도로 목표가 의견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닉네임 임팡팡님께서 올려주신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꼭꼭 좀 봐주세요. 아이서포트 매수가 7,320원에 비중 25%입니다. 라는 내용 올려주셨습니다. 자, 아이소포트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초반에 비대면 관련주로 거의 대장주처럼 움직였던 종목인데 이때 2020년 8월 달이 고점이었고 그 이후로는 계속 좀 하락 추세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요즘엔 시장에서 거의 좀 부각이 또 잘 안 되는 종목입니다. 자, 오늘 현재가 6,200원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매수는 좀 최근에 하신 것 같긴 한데 아이소포트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알소포트는 일단 좀 본전가 오면은 비중 조절부터 하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종목 사실 코로나 특수를 받아가지고 굉장히 주가 상승폭이 컸는데 그 커졌던 이후로부터 한 번도 지금 반등이 제대로 나와주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네. 이평선들도 다 꺾여 있는 상황이고 시장에서 일단 소외가 됐습니다. 사실 앞으로 뭐 재택근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이런 이슈들은 굉장히 많은 상황이나 지금 당장에 이걸 뭐 좀 이슈화 시킬 만한 재료가 없다라는 거. 코로나도 사실 지금이 정점이거든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확진자 뭐 좀 늘어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정점이라는 이야기들이 많은 만큼 이 테마가 다시 살아나려면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와가지고 치사율이 높아져가지고 또 이 재택근무들이 권장이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좀 낮은 상황은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좀 뭐 추가적으로 비중을 확대하기보다는 조금씩 손절해가는 전략이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전에 사실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장기 평선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장기 차트를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게 월봉입니다.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 사실 주가를 보시면은 2,000원대 수준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이 당시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도 3배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저평가라고 하기에는 좀 주가가 싸다라고 하기에는 아직까지 부담이 있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지금 구간이 완전 바닥 구간이에요. 월봉상으로 보시면 60선 부근에 맞는 부근이거든요. 또 주봉상으로도 장기 평선들 맞는 부근이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 팔기보다는 좀 지지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반등 나왔을 때 단기적으로 그래도 이전 매물대인 7,000원대까지는 좀 회복이 가능해 보이거든요. 6,900원, 7,000원까지는 반등 가능한 상황이니까 해당 구간 이슈 발생하면서 뛰어오르게 되면은 비중 조절 조금씩 해나가자. 한 번에 20% 이걸 전부 다 매도하기보다는 조금씩 매도, 뭐 3%에서 5% 정도씩 분할 매도를 해가는 전략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알소프트 비대면 관련주로 좀 모멘텀도 잃어버리고 있고 하락 추세가 굉장히 장기간 동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다만 좀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는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7,000원까지 반등 나왔을 때 분할 매도하면서 정리하자라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담은 이 종목까지 모두 마무리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방송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이렇게 종목 상담 방 들어오셔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저희가 매일 이 시간에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 앱으로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고 링크 누르시면 바로 무료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QR코드 찍는 법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세 글자 김대호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시황과 공략주에 대한 전문가님의 더 자세한 분석과 전략 듣고 싶은 분들은 오픈 채팅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이 오픈 채팅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다양한 주식 정보와 전략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역시 휴대폰 카메라로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또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듣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도 또 수익 낼 수 있는 핵심 기법들 들어볼 시간인데요. 상위 1%의 수익을 내기 위한 김대호 전문가님의 핵심 투자 병법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자,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로봇 산업 굉장히 좋은 흐름들이 나왔었죠. 근데 이 로봇 산업 놓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는 AI 관련해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연평균 20%씩 성장을 한다라는 AI 산업 역시 로봇 못지않게 많은 대기업들에서 주목을 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AI 관련해서 주목이 굉장히 그래도 조금씩 다시 거래대금 발생하면서 이 산업군 자체가 살아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우리는 시장 규모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모든 산업은 시장 규모에 맞춰가지고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보시면은 지금 2021년도에 3,400억 달러에서 2024년도에 5,000억까지 성장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제 많은 이 예측 기관들이 있는데 예측 기관들에서 조금 전망치를 제시한 것들을 보면은 전망치가 20%에서 70%까지 어쨌든 간에 정말 이 격차가 크긴 하지만 고성장 군이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가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국내 시장 대한민국 역시 연평균으로 38.4%나 성장이 전망이 되는 상황인 만큼 앞으로 지금 최근 들어서 사실 이 주가 낙폭이 정말 심한 산업 중에 하나가 AI 섹터거든요.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연평균 성장률이 높으니까 한번 저감해서 충분히 고려를 할 수 있지 않은 쉽지 않나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근데 이 빅데이터 산업을 기반으로 해서 AI 산업이 좀 움직이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 빅데이터 시장도 굉장히 커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와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정말 많은 데이터들이 이제 우리 실생활에서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빅데이터가 빠르게 성장한 만큼 AI 관련해서도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성장성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 부분도 알고 가시면은 좋겠습니다. 또한 이제 빅데이터 기업들 이제 선도를 한다라고 했는데 기존에 나왔던 이슈들 중에 뭐 플랫폼을 규제를 하겠다, SNS 관련해 가지고 뭐 플랫폼 관련해 가지고 규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이슈들 발생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원점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왔죠. 윤석열 당선인이 뭐 그런 이야기를 함에 따라 가지고 빅데이터 관련해서 산업 자체도 커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AI 지금이 좀 적기가 아닌가,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적기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책 관련된 이슈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이야기한 내용들인데 세계 최대 AI 인프라를 조성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AI 관련해가지고 정부 투자가 조금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공약이죠. 인프라 관련해서 AI 인프라 관련해서 플랫폼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이다.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부 역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축한다라는 소식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뭐 TF팀도 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인공지능 관련해가지고 정부가 이제 운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화할 것이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데이터들을 이용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세금 관련해서 하면은 이제 세무 쪽을 가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뭐 저기 일반 단어가 생각이 안 났는데 어쨌든 가서 하려면 굉장히 여러 부처로 나눠져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로 모일 수 있다라는 거, AI 시스템에 의해서 한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업무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구축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려면은 또 정부에서 투자가 있어야겠죠. 그 정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 여러분들 체크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래 지금 정책 내용들 보면은 AI 관련해서 이제 뭐 교육 과정에 반영을 한다. AI 수업이 생기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또 AI 보조 교사까지도 운영이 된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 가상 관련된 AI 관련된 시스템들 한번 주목을 하자.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내용 이제 인수위 관련된 내용이에요. 디지털 정부 TF가 개설이 된다. AI 빅데이터 기반 맞춤 정책을 구현한다라는 기사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인수위 하면 요새 뉴스는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수위라는 게 사실 이제 앞으로의 우리 정책 관련된 이슈들을 좀 종합해서 발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테마 형성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이 인수위 테마가 발생을 했었는데 2013년도에 인수위 테마가 발생을 하고 관련주들 엄청나게 상승폭을 키웠다라는 거, 대표적으로 대한과학이라든가 다원시스 같은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는데요.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은 이제 차트가 하나 나오고 있는데 대한과학이라는 종목의 차트예요. 언제냐? 2012년도부터 이제 13년도까지 해서 차트인데 차트 보시면 일봉상으로 계속해서 상한가 올라가고 있는 그리고 100% 가까이 상승폭 키운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테마가 뭐였다? 인수위 관련 테마였다. 이번에 인수위에서 어떤 이야기한다? 이제 계속해서 디지털 플랫폼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당시에 100%가 올랐는데 저 당시에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유동성도 지금만큼 풍부하지 않았었고요. 이 당시에 상한가가 15%였습니다. 15%씩 해서 100%까지 올라갔다라는 거 정말 큰 이제 성장성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거니까 이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 기업들 AI 관련해서 어떤 투자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의 꽃인 삼성전자, 삼성에서 신성장 산업의 동력으로 해가지고 AI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진행을 했어요. 그런 부분들 한번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AI, 5G 관련해서 M&A를 추진한다라는 이야기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에 전기차 자율주행 관련해 가지고 지금 로봇 관련해 가지고도 M&A 관련된 이슈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또 잠잠했어요. 지금 시장은 어떤 시장 성장주들을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시장 굉장히 이제 또 소외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 상황 이제 잘 잡는다라고 하면은 요 분야들에서도 충분히 M&A 관련된 이슈 발생했을 때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술 성장 기대감이 커지는 산업인 만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 들어가지고 AI 관련된 이슈들이 발생을 또 하고 있죠. 어떤 이슈? 과거에 굉장히 큰 논란이 있었던 이제 이슈입니다. 이루다라는 AI 관련된 이슈인데 3주 만에 이제 런칭을 했을 당시에 3주 만에 서비스가 정지되었던 AI 관련된 시스템이죠. 근데 이번에 이게 1년간 정지가 되어 있다가 다시 2.0 서비스가 개시가 되었다라는 거. 앞으로 챗봇 시장 역시 굉장히 활발해질 가능성을 시사하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앞으로 이제 딥러닝 관련해 가지고 이 딥러닝 기술을 통해 가지고 AI 시스템이 운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딥러닝 기술들을 가진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AI 관련해 가지고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은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AI 시스템 기대감이 좀 증가가 되겠죠. 확실히 이전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이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견고해졌습니다. 뭐 리스크적인 요인들도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한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기대를 해보자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핵심 포인트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AI 시장 산업 성장성 및 주요 일정이 현재 많이 이제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이제 인수위 관련된 이슈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기업들 역시 AI 분야에서 투자 행보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기업들 M&A 관련된 이슈가 나왔을 때 특히나 M&A가 가장 크겠죠. M&A 이슈 발생을 할 때 큰 테마 형성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좋겠고 현재 시장 상황 어떻다 매일 강조드리는 거죠. 저평가되어 있는 성장주의 우호적인 시장의 환경 이제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저가 매수 한번 공략을 해보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내용에 관련된 종목은 제가 곧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이제 오픈 채팅방에서 이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매일 이제 시장이 계속 바뀌어가잖아요. 환경이 계속해서 변화가 되는데 그 환경에 따라가지고 이제 테마가 형성되는 것들 제가 그 포인트들 다 잡아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주말마다도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월요일 시장도 대응할 수 있게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자료들도 제공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제 참여를 하시면은 더 많은 정보 받아갈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AI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시장에서는 팡주의 시대가 저물고 AI의 시대가 뜰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기업들의 행보뿐 아니라 또 관련해서 또 아랫단의 협력이나 수혜 기대감이 있는 그런 중소형주들도 함께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지 오늘 관련주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알체라라는 종목인데 네. 알체라 익숙하시죠? 네, 네. 작년에 굉장히 많은 이슈들을 불러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네. 해당 종목이 안 좋은 리스크로 과거에 이제 대주주 이제 대표이사가 나와가지고 우리 메타버스 사업 안 한다 해가지고 주가가 엄청나게 큰 폭으로 떨어진 종목인데 그 당시랑 지금 주가 생각하면 50% 정도 떨어졌다라는 거 일단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낙폭이 커진 종목인데 이 종목 지금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이 좀 조성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AI 영상 인식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 솔루션을 제공하는 일들을 이제 전문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다라는 거. 앞으로 이제 페이스 아이디 같은 뭐 이제 안면 인식 관련 기술이 점점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좀 부각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기술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제 네이버 관련주로도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최근 네이버 관련된 이슈들 정말 많이 나오는 상황인데 대표적으로 제페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 인구보다도 많은 인구가 이 제페토 월드를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전신 인식 기술을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메타버스 AI 관련해 가지고도 사람에 맞는 이런 형상들을 구현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인식 기술 정말 필요한 건데 앞으로 이 산업이 성장을 하게 되면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이 기업이다. 여러분들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 또 어제였죠. 어제 토스 관련된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토스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이게 테마 형성, 지금 시장 자체를 보면은 테마 형성이 한번 되면은 이 수단매가 사이클이 도는 그런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알체라 역시 어제는 반응을 하지 않았지만 토스 관련주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스뱅크에다가 AI 신원 확인용 이 솔루션을 제공을 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이슈들이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적은 거래 대금으로 큰 상승폭 키워갈 수 있는 상황이다. 여러분들 알고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최근 들어가지고 상장 이후에 폭등하고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상황에서 여기서 이제 리스크가 발생을 했죠. 네. 대주주 발언 있는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안 좋은 흐름인데 지금 바닥 구간 어느 정도 왔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리스크 발생하기 전후로부터 해서 좀 탄탄한 지지라인 만들어놨던 상황인데 이 구간까지 다시 내려와준 상황이고요. 소폭 이탈이 있긴 했지만 뭐 시장 상황 같은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충분히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왔다 이렇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거래대금도 아직까지는 뭐 많이 실린 건 아니지만 추세전환 나오면서 한 번씩 거래량 실려주는 모습 나와주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 61선 돌파를 해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3만 1000원대까지 노려볼 수 있는 자리가 왔고요. 이전에 강한 매물대 형성되어 있는 구간이랑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형성되어 있는 구간을 목표가로 잡고서 좀 보시면은 좋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목표가 이전 매물대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3만 1000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이전 저점 좀 직전 저점인 23,650원 거의 최저가거든요. 상장 이후에 쭉 올라간 이후에 최저가인데 요 구간 이탈하게 되면은 손절 전략 세워가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공략주는 AI 안면인식 기업입니다. 알체라인데요. 지난해 매출이 또 전년 대비 50% 이상 성장을 했다고 하네요. 이 안면인식 산업이 계속해서 성장세에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최근엔 토스 관련주로도 엮였다는 점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목표가는 3만 100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공략주 알체라까지 확인해 봤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 듣고 싶은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셔서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고 다양한 이야기들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CX센터 이수민입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 뭐 보합권에서 좀 등락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저점 형성한 뒤에 다시 좀 올려 세우는 움직임 0.1%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도 0.49%의 강보합권 움직임 나타납니다. 수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쪽 살펴보시면 오늘 양 매도세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와는 또 반대로 외국인들이 좀 많은 물량을 덜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3,700억 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관과 외국인 모두 대형주 위주의 매도 물량이 함께 출회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도 한번 살펴보시면 역시나 양 매도세를 보여주고는 있는데 장 초반에 비하면 매도세가 많이 줄었습니다. 뭐 그렇게 기관 같은 경우는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는다 정도로 해석도 가능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은 121억 원의 매도 무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한컴 MDS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컴 MDS가 이제 시장에 나왔습니다. 인수에 참여하겠다는 기업이 10여 개 정도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 참여 기업들을 살펴보니까요. 뭐 SI 기업부터 전기, 자동차, 대기업 계열사들이 지금 많이 포진이 되어 있으면서 몸값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컴 MDS 오늘 시장에서 21%의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23,950원에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보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오늘 무슨 일인지 8%가 넘는 급등
증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외국인들의 수급이 참 아쉬웠는데 외국인들의 수급이 같이 들어오면서 양매수세가 붙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이제 북미 지역의 대규모 투자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오늘장 강하게 올라갑니다. 442,500원에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살펴보겠습니다. 넥슨 GT와 넷게임즈 살펴볼 텐데요. 지금 이제 흡수 합병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장에서 무려 지금 벌써 상한가에 진입을 했고요. 넥슨 GT는 26%의 강세 흐름, 여기에 던파 흥행까지 붙으면서 오늘장에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이수민이었습니다. 네, 최근에 기관의 매수세가 돋보이고 있는데 이 기관이 2천원지주들을 많이 사들였다고 합니다. 오늘도 LG에너지 솔루션에 더해서 삼성 SDI도 2% 이상 오르고 있고요. 또 소재주들 에코프로비엠과 LNF도 동반 상승하고 있는 모습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상위 1% 투자병법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와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